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반종민 소장님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이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연초 들어서면서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겹이 좀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. 올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. 그런 전망들도 작년 연말에 많이 나왔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? 일단 그 물류와 해운주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특히 이제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슈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좀 내용이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군의 보복 공습을 받았지만은 지금 또 그 미국 그 후티가 또 미국 쪽에 좀 그 보복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결국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뚜렷하게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.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은 해상 우유료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카타르 그 홍해 LNG 그 운송 일시 중단하기로도 좀 내용이 나와줬지만은 세계 1위 해운사의 경우에도 MSC라고 있는데 그 15일에 해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고요.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도 15일 때 역시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만큼 그 운임료에 따른 인상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. 이게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운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네. 지금 금일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같이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좀 부담을 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류나 해운 관련 종목들 이 업종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단기적이라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저희가 좀 수익을 좀 얻어봐야 될 텐데 자,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고르셨나요? 네, 최근에 그 전거래부터 계속 좀 부각받고 있는 동방이라는 기업인데 동방. 이 동방의 경우에는 그 동방그룹의 그 계열 물류회사입니다. 물류회사고요. 특히 이제 뭐 삼자 물류와 그 물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 물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쪽과 기타 국가의 매출은 있지만은 미국 쪽에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동방의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. 말씀 드리겠고요. 결국은 물류라는 이슈 때문에 부각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CCUS에 대해서도 그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로우카본에 대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 CCS법에 대해서도 좀 법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.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쿠팡 물류 전담 운송사로서도 그 모멘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LG생활건강과 쿠팡의 그 로켓 배송에 대해서 이제 직거래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수혜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합적인 모멘텀이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2거래일 동안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오늘 좀 차익실현이 되고 나와줬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접근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.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만약에 내일장 좀 상승을 한다 하면은 3,000원대 마지노선을 두고 수익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 생각하신다면은 오히려 2,300원대 아래대 2,300원대 정도 내려오면 그때 좀 신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봤을 때는 적은 비중으로 지금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네. 추가 조정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자, 첫 번째 동방을 일단 주셨고요. 일단 트레이딩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.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? 물류 해운 쪽에 어떤 종목 보십니까? 예, 대표적인 기업이 흥하해운인데요. 흥하해운. 이 흥하해운은 그 아시아 지역 내에서 그 액체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해운 그 운송 서비스 사업을 좀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시아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해운과 관련된 운임비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. 그렇지만은 지금은
상승 그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흥하해운은 테마적인 상태 그 테마적인 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. 특이점이 좀 있다 한다면 전 거래일 때 기관과 외국인의 그 동반 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. 아니 순 매도세가 강하게 네. 나왔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주요할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만약에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 한다면 4,000원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기존 보유자분들도 역시 4,000원대 아래 때 내려오면 그때는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그런데 역시나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통해서도 일시적으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차 상승을 한다 하면은 목표를 4,500원에서 700원까지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중동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물류 해운 쪽에 관련된 종목 두 가지 동방과 흥하해운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나 혹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것을 노려보는 전략 두 가지로 플랜을 짜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,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죠. 팀장님은 보시고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? 네,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.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그동안에 흥하해운이라든지 HMM 이런 쪽에서 많이 부각이 되었다면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동방이라든지 태웅 네. 로직스 물류, 해상 물류 쪽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에 국내 1위 3자 물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해상이나 항공, 철도 전 범위에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특히 석유화학 제품 쪽에서의 집중 성장을 진행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해상 운송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홍행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서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물류비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네.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용이한 것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시세 차트를 보면은 급등 나오고 120선 뚫었지만 다시 한번 뚫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120선이라는 이 심리적 지지선을 뚫지 못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 접근해도 괜찮긴 하지만 다만 120선을 뚫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태웅 로직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종목들 어쨌든 시장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나 이런 물류 해운 쪽으로라도 저희가 수익을 얻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관련된 세 가지 종목, 단기적으로든 혹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재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고요.